ミシャンジはどこにいますか？どこにありますか？さすが。呼んでください。はい。부여 최고의 화제의 집을 찾으세요. 가게를 음식 특가거리예요. 붓들의 의미가 뭐야, 엘라 씨? Very good, very good. 돌아갔습니다. 배고 배고. 오, 와, 오, 여기 봐봐. 매스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 오, 소시대 아사히 TV. 아, 일본 방송이었어요. 여기 아사히 TV 대모 방송이니. 아, 僕たちも 今 本当にお腹空いたです. 잘했다. 고항 구다사이. 고항. 고래와 구두레 불고기 돌쌈밥 됐어. 와, 불고기. 저희가 먹기 전에 네. 최고의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사장님 나와주세요. 와! 저는 구두레 돌쌈밥을 운영하는 박명순입니다. 예! 굿들의 특화 음식 거리잖아요. 예, 예. 굿들의 의미가 뭐예요? 굿들의 좋은 들의 좋은 상품 해가지고 굿들에는 부여 농수산물 브랜드 이름이고요. 그럼 아까 이란 씨가 맞았네요. 제가 맞았네요. 굿이에요, 굿이에요. 베리 굿. 베리 굿. 굿들의. 야, 이란이 맞았네. 텐사이. 아마도 텐사이. 돌쌈밥이니까 돌을 먹는 거예요? 돌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가 좀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돌쌈밥은 이게 돌솥에다 밥을 지어가지고 이게 신선한 유기농 야채랑 같이 쌈을 싸서 드신다 그래서 돌쌈밥이에요. 이 식용꽃이에요. 아, 진짜 일단 먹어보는 거예요? 아, 꽃을 먹어. 네, 꽃도 식용꽃이니까 같이 드셔도 돼요. 이제 담기만.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쌈에 제일 중요한 건 쌈장입니다. 네. 쌈장을 아주 듬뿍 넣어줘야 돼요. 아주 많이. 그래야 묵은지가 엄청 맛있다고. 아, 너무 크다. 아. 우와. 오! 오! 아, 귀여워. 너무 맛있어요. 하고 일본 분들이 좋아할 맛이고 한국의 맛이니까 정말 한국의 맛을 다 알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직도 먹고 있네요. 적당히 싸서. 今回 뭐 本当に 楽しい게임을 やりたいと思います. また来た. 무무 게임입니다. 全世界で。 はい。 카메라 히토리즈메. 6つの梅ジュースの中で1杯だけ本物の梅ジュースです。各自1つずつ選んで飲む。その中で本物の梅ジュースを選択した人だけにカメラが行きます。例えば我慢すればどうしましょうか。ワンサットの人がなんか面と話するとき後ろで隣で後ろでもいいですね。はい、보지 말고 바로 그냥。で、색깔이 똑같아서 왠지 제일 멀리 있는 거 感じます. 센터 나에게 제일 가까운 것. 도키도키. 자, 도키. 이제 소금이 보여. 오, 나 안 보여, 안 보여. 나 안 보여. 지금 섞어주시면 되세요. 아, 내 거 뭐야? 하나밖에 없어. 시간 줄 수 있어요? 전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지금. 이거 매수 짠데? 건배!
안방. 와. 유키스 대박. 니. 이끼. 이끼, 이끼. 아! 와. 와, 똥호상. 와, 이거 진짜 똥호, 어, 진짜. 어, 진짜요? 본문호. 와. 와. 진짜로?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아, 몇일 차예요? 몇일 차예요? 오! 완전 단 몇일 차. 네, 저기 몇일 차면 이거 다 하잖아. 그럼 저희는 안 해도 되는 거다. 어, 매실차인가 봐요. 원래 좋아하신다면서요? 해외산 또 동호상아. 유쇼! 잠깐만요. 아, 그럼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아, 뭐예요, 이거. 와,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짜증나. 이거 소금, 이거 소금. 아니야, 매실차야. 와, 아, 진짜? 자, 한 명씩 그 신체 부위를 선택할게요. 아이. 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뭐요? 아까 원샷 하라면서요. 네. 남긴 멤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못 먹으니까, 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걸린 거잖아요. 그쵸? 진짜. 그러면 남긴 멤버들은, 그쵸, 동호 빼고. 네. 이거를 한 입 물고 입고 입만 찍을 거예요. 아니 얘가 안 먹어봐서 그런다니까. 야, 먹어봐, 먹어봐. 입만 해봐. 모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장난합니까? 나 지금 야, 여기 하는데 침이 다시 들어가. 잠깐만요. 원래 좋아하신다면서요? 하이, 사토. 하이, 고니치와 유키스노 케빈 데스. 韓国で最初に石焼きご飯を考案したクテレドルサンバ。この食堂は直接栽培した新鮮な野菜に包んで食べる昔ながらの韓国の味を誇ります。健康にいい料理です。舞踊ではクテレドルサンバ。ぜひ味わってくださいね。以上、缶詰記者ケビン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돌쌈밥 최고. I need some more employee. From today, I will have a new reporter.